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우준입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지구과학 원 그리고 지구과학 2 매직 실전 문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좌 특징과 이 강좌가 대체 어떤 강좌인지에 대한 설명 좀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떻게 학습을 해나가야 될지 자 여름 시즌 학습법 잠깐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단 뭐 무엇보다 여러분들 여름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아무래도 더위와 좀 싸워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건강 관리 항상 유의해 주시고, 체력에도 신경 써 주시고,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실전 문제, 바로 본론 들어가면, 우리 오즈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와 6월 모의평가 20문제가 포함된 문제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과학원은 395, 지구과학투는 38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6월 모평 20문제씩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오지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 대체 어떤 문제인가 궁금들 하실 텐데 일단 뭐어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laughs>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어 오지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실적 문제 있는 문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문항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의 수능 그리고 평가원 기출 문제. 의 어떤 기본 맥락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어떤 문장 표현 자체 그리고 형태, 형식 등이 그냥 완전히 뭐 어디 진짜 안드로메다에서 떨어져 나온 <laughs> 이런 느낌으로 어 문제를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기존 기출 문제보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문제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그런 어떤 접근방식이라든가 자료에서 그런 난이도 등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또한 EBS 연계교재 수능특강 이제 수능완성까지도 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수능 연계교재에서 소개되고 있는 조금 일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또는 난이도 있는 그리고 질문 많이 나오는 그런 보기라든가 그런 요소들을 문제 속에 잘 반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나 항상 신경 쓰는 건 굳이 여러분들에게 어, 연습과 훈련을 시킨다라는 걸 빙자해서 교육과정 밖의 현재 우리들이 굳이 신경 써서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진 않아요. 그거는 수능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한 우리들에게는 자칫 시간 낭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네. 언제나 선 안에서, 물론 선한반발짝 정도 나가거나. <laughs> 선 밖에 어떤 게 있는지 살짝 구경해 볼수 있는 것들 정도는 저희들이 강의에서 또 차근차근 또 설명을 드리거나 이야기할 때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교육과정 선 안에서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고력을 적당하게 잘 평가하기 위한 문항, 자료분석에 좀더 포커스가 맞춰진 문항 뿐만 아니라, 아,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 싶은 것들, 하지만 외워야 되는 것들, 그런 암기형 문항까지도 적절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일단 수강 대상 이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저 연구실을 제작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어, 아주 소수의 학생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때 있어. 어떤 어떤 경우냐면 어, 이거 좀 문제 너무간거 아닌가? <laughs> 이거 좀 이거 너무 너무한 거 아닙니까? <laughs> 이런 경우 또는 암기도 어, 어떻게 이런 걸 외우라고 문제를 낼 수가 있지? 깜짝 놀랐네요 어 너무 치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견해들이 아주 소순인데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경우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그 친구들이 과거 기출문제에서 질문 나왔던 패턴 그리고 질문들 그리고 수능 연계교제 EBS 연계교제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충분히 다 연습하고 그, 공부가 안 됐을 때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어? 어. 우리들이 그렇게 문제를 낸건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laughs> 어딘가에선, 아, 이런 빡빡함을, 어? 암, 이런 빡빡하게 암기를 해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로 출제된 사례가 있었고, 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개념 요소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잘 차근차근 그 단계적으로 음? 내용들이 이어져서 어떤 결론을 도출시키게 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어떤 기존의 출제 사례가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빡빡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재구성해서 문제로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그냥 결론은 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금 뭔가 이거 너무 간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야. 따라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음. 이거 무슨 소린지 이해가시죠? 좋아. 다 그렇게 나왔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습이 지금 시기에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습한다. 이런 느낌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 그런 건 나쁘지 않아 사실. 어, 뭐 어떻게 이런 것까지 외워야 돼? 그 전에는 그런 것까지 외워야 되고 그런 내용까지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걸 한 번도 누가 시키지 않은 거지. 그 학생한테는 근데 그 경험은 차라리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해보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거를 한 번도 그런 걱정과 고민 안 하다가 수능시험 보러 가서 <laughs> 수능시험 치를 때 그때 처음 걱정하고 고민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문제 풀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어. 그런 걸 걱정하고 고민하려면 미리미리 하는 게 좋아요. 음.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한 강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 보다는 조금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수강대상 적혀 있는데, 어, 모든 수험생들, 수능 대비를 하고자 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케이? 어. 이게 395, 380? 좋아, 20문제 뺀다 하더라도 370, 360? 이게 모의고사 한 회당 20문제를 치면 이거 모의고사 몇회 분량이냐, 이게. 그쵸? 어.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laughs>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래도 좀 선을 그어야 될게 개념 학습이 충분히 안돼 있다, 기출 분석이 안 끝났다, EBS 연기 교제에 대한 공부가 안 끝났다 그렇다면 실전 문제 수강은 한 템포 뒤로 미뤄주시길 부탁드린 바입니다. 이걸 먼저 끝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음. 그러니까 어, 필수적으로 들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수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학습 우선순위라는게 있잖아. 그치? 저희들은 언제나 저희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들이 기존 기출문제라든가 EBS 연계규제를 훨씬 더, 어? 제치고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려요. 오케이? 기존에, 어, 우리에게 알려진 어떤 그런, 어, 문제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이 더 의미있고 소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부를 먼저 끝내주시고 따라오시길 부탁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그리고 이걸 했어. 했지만 실전 문제 강의를 듣고 따라올 때 문제가 너무 어려워. 어. 이거 제가 이제 수강법 좀 이따 설명드리긴 할 텐데 문제 먼저 풀고 강의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풀리는데 너무 틀리는 비율이 높아. 그리고 맞아도 이게 제대로 내가 풀어서 맞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 개념 복습 같이 하시면서 따라와야 돼요.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아, 1단원 이제 나갈 거야? 그럼 1단원에 대한 개념 복습 먼저 끝내고,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뭐, 기출문제든, EBS든, 틀렸던 문제 다시 한 번, 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과거에는 어떤 내용이 부족해서 틀렸었는지에 대한 내용 복귀 한번더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고, 그리고 강의 듣는 수순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해 가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일단, 기존의 어떤 강의랑은 좀 다르게, 이제 본격적인 문제 풀이고, 어 이전에 기출문제랑은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나름의 빡빡함이 조금 더할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강의를 듣기 위해, 듣기 위한 준비를 여러분들이 먼저 하면서 따라오시는 게 필요해요. 이해가시겠죠? 좋습니다. 아,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이어갈게요. 어, 질문 게시판에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이 문제들이 지난해 실전 문제랑 얼만큼 바뀌었습니까? <laughs> 얼만큼 바뀌었나요? 이렇게. 어. 자,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어. 이 말씀드리고, 어, 꽤나 많은 문제들이 교체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어, 작년 실전 문제에 있었던 그림이랑 똑같은데? 라고 해도 어? 거의 대부분은 보기라든가 문제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다 손질이 다돼 있어요. 오케이? 왜? 올해 EBS 연구 유지사로 나왔고, 그래? 이미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도 치러졌고, 그렇죠 따라서 작년과는 다른, 어쨌든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될 거리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을 문제 속의 요소요소 다 반영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체된 문항도 있고, 기존 문제랑 똑같은 비슷한 곳에, 물론 뭐 주제랑 그런 것들이 같으면 비슷한 자리겠죠 <laughs> 하지만, 문제 어떤 조건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질문 포인트, 질문 자체는 조금씩 다, 어지간하은 대체로 다 손질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30% 40% 정도는 기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절반 이상은 많이 어 손질이 되어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교체되어있거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혹시나 지난해 실전 문제 교재가 있다면 그거 여러분들이 직접 풀고 뭐 해설지도 잘 들어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정리해주시고 다시 이렇게 새롭게 공부하시는 과정을 좀더 권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강좌 구성, 업로드 일정과 함께 강의 수강법 같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지구과학원 개강일, 완강일 지구과학2 개강일, 완강일인데 자, 들어보세요. 지구과학원은 총 8주 동안 진행이 되고, 지구과학2는 총 7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구과학원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현장 강의가 촬영이 돼요. 어, 그게 이제 촬영이 된 다음에, 어, 인코딩이 되어서 업로드. 그 다음날인, 일요일 다음날인 월요일날 업로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 업로드 될 때, 이거 저기 아시죠? 알림 설정해 두시면. <laughs> 업로드 됐다라는 문자. 여러분들이 딱 알림 받고 싶은 시간대 딱 문자 가는 서비스도 메가스토는잘돼 있어요. 어, 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업로드가 되고 지구과학 투는 현장 강의가 매주 목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현장 강의가 촬영된 게 금요일 날 바로 다 제작이 돼서 금요일 날 매주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총 8주간 총 7주간 업로드가 되고 완강일은 자, 8월 30일 예정, 8월 27일 예정 각각 월요일과 금요일 완강 예정이라고 적어 놨는데 만약에 일단 강의 계획은 이렇게 짰습니다만 그래도 하다 보면 설명이 좀 길어지거나 뭔가를 좀더 이렇게 어? 아주 그냥 깊게 파고드는 또는 진짜 단계적으로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해설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하다 보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강의가 길어진다 하면 설명 드릴 게 많아지면 추가적인 사항은 스튜디오에서 따로 촬영을 한 다음에 또 업로드를 합니다. 따라서 완강 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 어지간하면 제가 저기 연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정을 이렇게 잡은 건 9월 무평 이전에 어쨌든 완강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만약에 딜레이가 된다 하더라도 8월 31일? 얘도 뭐 8월 28일, 29일 조금 그럴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9월 모평이 치러지는 전날 어쨌든 모든 강의다 올려버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 주당 올라가는 건 대략 3에서 5강 정도고요. 전체 한 30강 정도 분량 계획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강의 수강법, 그리고 매주 업로드 되는 분량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산술적으로 대략 한 395문제를 8주, 그 다음 380문제를 7주에 다 끝내려면 매주 업로드되는 문제풀이는 문제는 대략 한 50문제 정도까지는 거칠게 본다 하더라도 올라가야지만 완강이 가능해요. 이해가지. 지구과학 2는 50문제 좀더 넘어야 되고, 이해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주 월요일 날 또는 매주 금요일 날 강의가 업로드가 되면 그때 문제 풀고, 이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수강할 때첫 번째. 개념복습. 자, 개념교재 문제 한번 싹 풀, 다시 한번 문제를 다 개념교재 내용 본문 정독해서 한번 딱 읽어봅니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공부 한번 딱두번 이렇게 된 친구들은 이거 복습 금방 끝나는 거 한번 읽어보는 거 금방 돼. 이거 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다가 기존의 기출 문제라든가 또는 EBS 문제라든가 틀렸던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어? 아시죠? 우리 틀렸던 문제 또는 풀었던 문제 이렇게 옆에 첨삭해 놓으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 어, 문제를 생으로 다시 풀어보라는 게 아니라, 아, 예전에 나 이런 문제 틀렸는데 그때는 내가 요거를 아 잘못 봐서 틀렸어. 또는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틀렸어. 이런 포인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한번싹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실전 문제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 매 강마다 1강, 2강, 3강 이렇게 강의 제목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에 대한 강의인지가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 구조론의 정리 과정 하면 1번부터 9번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해당 강의를 듣기 전에 해당 문항 번호까지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 됐지? 그다음에 문제를 풀고 나서 정답 맞춰 보고 다 채점한 다음에 해설지 분체까지 되거든요. 해설지 펼쳐 놓고 오답 정리까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강의 수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지구과학 원기준 강의는 월요일 날 올라가거든요.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월요일 날 강의가 올랐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 볼까 이게 아니고 어? 매주 월요일 날 업로드가 되기 전에 주중에 아, 대략 한한 한 주당 한 거의 40몇 문제, 50문제씩 올라가야 되니까 맞습니까? 아 대충 한 요정도부터 요정도까지는 다음주에 올라오겠군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정도는 감잡을 수 있잖아요 <laughs> 이해가나? 그래서 예상 업로드 분량을 여러분들 생각한 다음에 그 분량을 월수금 또는 화목토 좋아 일주일동안 나눠서 이렇게 어? 해당 주제별로 또는 해당 단원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이걸 끝내주셔야 된다고 이해가요? 그래서 매주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매주. 매주. 그래서 한 50문제 정도 풀었다. 뭐뭐 뭐 때로는 50문제가 안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겠죠. 맞지? 그래서 매주 이걸 수행을 해놓고 아 강의 올라오면 강의 듣고 해당 부분 다시 한번 강의 보면서 정리해주고. 이해가시겠죠? 지구과학 2는 금요일날 올라가 그럼 강의 올라오기 전에 먼저 교재. 그리고 이걸 먼저 끝내. 올라오면 또 보고 하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전 문제,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는 게, 단한번의 공부를 끝낸다라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습을 했지, 틀렸던 문제 오답 정리했지, 먼저 풀고 오답 정리 끝냈죠? 그 다음 강의 듣고 또한번 하는 거예요. 이젠, 이제, 이제는 진짜 실전이야. 완벽하게 내용들을 이제 다지는 거예요. 두번 다시 책안 봐도 될 만큼 공부를 여기서 끝낸다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물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해야 될게 있긴 하겠지. 하지만, 마음 가짐 만큼은, 이제는, 이제는 여기서 완전히 끝낸다. 어? 진짜 실전이다 생각해서, 어? 음, 따라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릴 거. 강의 수강할 때, 자, 이것도 참 질문 많이 나와. 틀린 것만 보면 되나요? <laughs> 여러분들, 틀린 것만 보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특히 지금 강의가 업로드 되는 일정에 맞춰서 강의를 수강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론 힘들고 바쁘고 할거 많은 거다 알아. 알지만, 어? 모든 문제에 대한 강의 수강 다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빼놓지 않고. 아시겠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잖아. 그치? 거의 6월 모평 20문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어, 개중에는 그 문제가 조금 더, 어, 이거 되게 간단하고 쉽네. 이런 것들도 있어. 조금 더 난이도 있고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굳이 그 자리에 넣어둔 건 제가 강의를 하고 설명을 드릴 때 나름의 어떤 흐름이 있고 순서가 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뭔가 그 문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건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소개하고 떠들어 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꺼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문제마다 제가 뭔가 언급할 꺼리들이 있다는 거지. 그것들을 꼭다 챙겨가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어? 이거는 그냥 맞다 틀리다 답이 3번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해설 강의 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오케이? 정말 100%이 실전 문제, 강좌, 교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걸 챙겨가시려면 이거를 따라오시고 강의 수강 전체에 다 해주셔야지만 진짜 폭넓고 깊이 있는 공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틀린 것만 들었다? 또는 문제만 풀고 혼자 정리했다? 챙겨 갈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준비한 것 대비 여러분들이 챙겨 가는 건 아주 극히 미미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어? 어. 제 등에 빨대 하나 딱 꽂고 모든 거다 쭉쭉 빨아 가려면 챙겨 가려면 이거 다 따라오시고 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아,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응? 어? 그리고 일단은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강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 혼자만의 싸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치 사실 이거 8주, 7주 각각 어이 기한 내 이거 완강하고 강의 끝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그리고 저의 어떤 문제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꽤나 설명하는 게 많아요. <laughs> 뭐하이가에 이것저것 많습니다. 그래. 그래서 저 또한도 이일정에 차질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어 부족함이 없도록 설명을 하고 9월 모평 이전에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서 어 강의를 딱 끝내려는 이 또한도 꽤나 나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있고 저만 노력한다고 뭐 약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 또한. 다른 거하고 또 공부해야 될게 많고, 바쁘고, 날도 덥고, 막, 어? 어? 그런 힘든 부분이 없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기가 시기이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 악물고 잘 따라와야죠. 어? 그러니까, 저도 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고, 서로 같이 이 악물고 이 상황을 다 극복해보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딱 만들어 놓고, 9월 모평 딱 준비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괜찮네. 그리고 7월 말쯤부터 공지가 또 한번 올라가긴 할 거예요. 수한 편, EBS 주요 문항 분석 강의 업로드가 되고, 7월달에 오주 모의고사 지구과학은 시즌 1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지구과학 2는 9월 무평 이후에 오주 모의고사 시즌 1, 2 이두 이 개의 시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9월 모평 전까지는 일단 모의고사가 없긴 한데 그래서 9월 모평 이전에 일단 우리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챙겨 놓고 정리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학습 계획은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일단 강의가 업로드되면 업로드되는 당일 또는 그다음 날까지 모두 어쨌든 강의를 다 듣는 걸로 계획을 잡고 따라오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월요일 날 업로드되면 그래 화요일까지. 까짓고, 뭐, 하루 정도는 뭐, <laughs> 이해 가시죠? 어. 얘도 금요일? 그래. 아니면 토요일? 이렇게. 그렇게 계획 잡고 따라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좋아. 아, 그래서 일단 뭐, 당장 한 템포 조금 강의를 늦게 수강하시는 분들은 일단 강의가 이미 어느 정도 업로드가 또돼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업로드 일정에 맞춰서 그 해당 주에 해당하는 그 문제 분량 한 50문제 정도 식으로 계획 잡고 어 차근차근 학습계획 세운 다음에 아주 그냥 막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고 하기 싫고 그래도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둘러보면 다 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 그리고 누구나 다 편안하게 공부하진 않아요. 누구나 다 힘들어. 힘든데 안 힘든 척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laughs> 이 시점에선 힘든 척을안 하면 이기는 거예요. <laughs> 어? 어. 이해가 무슨 얘인지 그냥 웃으면서 아주 즐거운 것처럼 공부하면 돼. <laughs> 그러다 보면 좀 착각이 됩니다. 어, 이게 되게 즐거운 일이구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음?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자라는 의도로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점 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교재. 자, 지구과학원,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각각 채펴지고 실제 보면 훨씬 예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해설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책이 됩니다. 분책이 되게끔 해설지를 구성한 건 어우 선생님 부, 분책 되게 나서 해설지 잃어버렸잖아요. 막잃으면안 돼요 여러분들 <laughs> 어 아예 짝 옆에 펼쳐놓고 읽으면서 응 음? 해설지 보기 편하도록 분책을 굳이 더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점잘 활용해 주시고 단 해설지 잃어버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어 대책이 없어요. 그점 알아주시고 잘 보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 제가 알기로는 이 실전 문제는 강좌를 구매할 때 같이 교재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비타민 교재 그 시스템 이잖아요 메가스터디에 교재만 따로 구매할 수 있는 어, 비타민 교재로도 어, 아마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 없이 문제만 챙겨가는 건 저희들이 준비한 거에 극히 일부만을 어? 어, 그냥 겉핥기로 맛보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기 했습니다. 아시겠죠? 강의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게 워낙에 질문이 많이 나오는 내용이어서 또 시기가 시기니 만큼 자 여름 시즌 자 성적대별 권장학습법 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의 성적이 사실은 조금 기준치가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만한 6월 모의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 6월 달에는 제가 그랬습니다만 이후에 제가 아주 열심히 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본인이 일단 설명 듣고 판단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자기가 어느 정도 어? 상황인지를 판단해 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방향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6월 모평 기준으로 자 1등급, 2등급 민분들. 이분들은 일단 실전 문제에 바로 따라오시면 돼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고, 단, 실전 문제를 따라올 때 앞서 수강 방법,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개념 복습하고, 기존에 틀렸던 문제 다시 한번 보고, 먼저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고, 강의 보는. 이미 실전 문제 강의를 따라오는 거가, 이 자체가 개념 복습이 같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따라오시면 크게 무리가 되진 않습니다. 오케이? 음. 그 다음, 3등급, 4등급 분들. 자, 6월 모평 3등급, 4등급인 친구는, 물론 다 알아, 알지만 당일 컨디션 난조 때문에 조금 점수가 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어?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꽤 높은 확률로는, 그것보다는, 그냥 특정 단원이 아예 공부가 덜돼 있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공부가 조금 깊이, 그러니까 얄팍하게 대충 됐든가, 그럴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분들은, 이분들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주시냐면, 개념 복습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 됐지? 이거에 먼저 좀더 치중을 하면서 실전 문제를 따라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해되 분얘기인지뭐 어. 같은 거라고 볼수 있지만,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같지 않아요. 알겠지? 여기에 먼저 치중을 더 하라고, 시간 아래를 더 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전 범위에 대해서 다 얄팍하게 공부가 돼 있으면, 전 범위에 대한 개념 학습 다시 하는 게 좋아요. 좀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서라도 개념 강의 다시 한번 듣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니면 유자분도 좋고, 오케이. 음. 아니면 아 저는 그냥 이 주제만 나오면 그냥 하, 왠지 그냥 이렇게 어, 그냥 맥을 못 춥니다.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해당 주제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인 공부를 빨리빨리 빨리 해놔야 되고 이해돼? 뭔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냥 문제 적용이 안 돼, 개념 적용이 안 돼. 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실전 문제를 통해서 좀더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또 가능할 수 있겠고.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 이 친구들이 앞서 잠깐 소개해드린, 어, 문제를 먼저 풀고 정리할 때잘안 풀리는 느낌을 살짝 받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어, 그때 이제 개념 목습 더 하면서 따라오셔라 그얘기예요 음.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시기를 이걸 다 끝내고 이거 하더니 실존 문제 들어가는 게 10월이야. 어? 그럼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뒤쳐졌다라는걸 스스로 인지하고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발 맞춰 가면 따라가지나? 아니지. 보폭을 넓게 하든가, 어? 발걸음을 빠르게 하든가, 둘중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걸 인지하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아시겠습니까? 좋아. 그 다음, 5등급 이하. 어, 이하는 여러분들, 어, 기분 나빠지 마시고요. 그냥 세분화 시키지 않은 게, 어, 그렇지. 그 기, 기, 기분 나빠면 안 되시고. <laughs> 그냥 솔루션이 비슷해서 그래요. 오케이? 어, 그리고, 어, 제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6월 모평 기준으로 5등급, 6등급, 7등급, 그 이하인 분들은 어 스스로를 너무 낮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경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했던 거야. 어, 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안 했던 것이.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남들이랑 똑같이 했는데 얘는 잘 받고 나는 못 받아 이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어. 아니면 워낙에 공부하는 이 학습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익숙치 않고 낯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냥 공부가 안 공부 안된 거예요. 그냥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 그냥 하기 싫었던 거지. <laughs> 방법이 없어요. 하셔야 돼요. 하면 다 갑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이분들은 자. 그냥 개념 학습을 충실하게 하시고 아직은 실전 문제는 안 쳐다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개념 학습하고 기출 문제 정리하고 EBS 연계 교재 잘 풀어서 따라오시고. 요게 좀더 우선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아, 이분들 또한 기출 문제 EBS 연기규정 이제 오답 정리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큰 틀은 이거예요. 지금 일단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권장되는 필요한 학습이 이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서 진행을 하는 거고 어, 실전에 좀더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분들 개념 복습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개념 학습을 온전히 잘 끝내야 되는 분들 이렇게 일단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이건 뭐큰 틀에 불과하니까 본인의 어떤 그 역량과 본인의 일정에 맞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름부터는 또 이제 우리가 또 겸손해 져야될 시기가 또온 거잖아요. 응? 음?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아우, 전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laughs> 이름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항상 어 이미 개념 학습을 충실하게 했고 많은 공부들이 어느 정도 된 시기가 이제 지금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꽤나 많은 학습이 돼있다는거저 알고 있어요. 그래? 그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어 어릴 때부터 꽤나 많은 나름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꽤나 좋은 성적이 유지됐던 분들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 왜냐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어떤 말씀이냐면. 이미 특정 교과목 특정 교과 특정 과목에 대해서 어, 내용들이 누가 봐도 좀저 어, 친구는 되게 빠삭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던 분들이면 그 내용들이 충실하게 머릿속에 잘 자리 잡고 남아있기 위해서 딱 공부 한 번만 했겠어요 아니지 공부하고 반복하고 알지만 듣고 또 듣고 이런 과정들을 충실히 수행했을 거라고 그래서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강의를 또 듣고, 아, 내가 알고 있는 건저 내용이야. 아, 맞아. 저긴 저렇게 설명이 돼.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듣고 정리하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거에 것인지를 잘 알아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아직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 친구들.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봤더니 이제 조금 알겠어. 어? 아, 이제 난좀 아는 것 같아. 근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네. 뭐야? 다 아는 거야, 내가? 이거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어. 조금 어설픈, 그런 경험치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아, 왜다 아는 걸 자꾸 떠들어? 이런 얘기들 해요. 음.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개념 학습 잘 끝내고 이미 많은 문제 풀이가 진행된 다음에 진짜 실전에 입각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 회차별로 나 있는 걸 그냥 책으로 묶었다고 생각하셔도 돼, 내가 여러분들. 얘가요, 무슨 얘인지? 어. 그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수업에서 설명드리는 많은 내용들 또는 문제 풀때 문제에 있는 내용들 이미 8, 90% 이상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인 거라고 지금.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인정한 상태에서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 내용들을 각인시키고 개그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바. 조금 다른 식의 접근 또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한 깊이에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갔네요. 좀더 폭넓게 확장시키는 내용.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듣고 챙겨가시는 그런 공부가 필요한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말씀은 지금 이 시기에 자칫 겸손함을 잃고 <laughs> 막, 막, 이제, 이제는 좀 거만해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계실까봐. 응? 근데 사실은 매년 또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잠깐의 잔소리였다라고 여러분들, 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제가 또 나중에 후회해요. 제가. 어? 그래서 다들 안 그러시겠지만, 그점 알고 따라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이제 이후 강좌는 마찬가지야 더 많은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 게 그게 맞는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월 11월 초 됐는데 어 완전 새로운데요 선생님 이러면서 강의 듣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저가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자 우리 오지연구실에서 제작한 열심히 제작한 이 문제들 아주 그냥 열심히 제가 또 강의에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할 테니까 강의를 듣기 위한 준비 열심히 잘 해주시고 강의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